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TV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풍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풍수적으로 좋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멤버십 회원을 모집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수익이 안 나서 힘들어 하시고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약 3개월 안에 20에서 3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특별히 선정하여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한두 개 종목을 선정하여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몇 달 안으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선정해서 프리미엄 회원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풍수적으로 좋은 지역과 부동산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프리미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부동산 풍수에 관한 영상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은 4단계가 있는데 프리미엄 회원은 월 가입비가 6만원 정도로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이니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관련 동영상은 일주일에 2, 3회 이상 올리도록 하고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빨리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시면 애국자이시고 또 연세도 보통 50대가 좀 있고 60대, 70대 이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보니까 20, 30대는 거의 없고요. 또 40대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50, 60대, 70대까지가 제일 많은데 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좀 나라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애국심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려운 시국에서도 잘 견뎌오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보존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애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 이제 보탬이 되고자 주식 관련 영상을 가끔씩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 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또 사주 상담을 하면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샀는데 언제면 매도가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주, 풍수 이런 게 전문가지만 또저 역시 주식을 한지한 25년 됐고 또 대학 전공도 역시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나 아니면 회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식 관련 아니면 경제, 부동산, 풍수 관련 이런 부분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이면 살아난다. 몇 번,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 좀 긍정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청신호, 화장품 조선 이끈다 이렇게 뭐 한국 경제에 난 거예요. 영업이익이 1173% 폭등할 거. 이게 무언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봤더니 한미 반도체 영업이익이 1억 개까지 엄청나게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59% 증가하고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우리나라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굉장히 바뀌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온갖 유튜브라든지 방송 보면 나라 금방 망할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 하나를 보셔야 돼.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사실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라 했고요. 언론도 그런 아주 자극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치를 볼줄 알아야 돼요.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사주팔자도 사실 생년월일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 내년 반드시 경기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전력도 2023년 6조 넘게 적자 기록했다. 24년 2조 4천은 흑자 전환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인데 23년 6,400억 정도밖에 흑자를 못 기록했는데 올해는 거의 5조 가까운 흑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무려 674%. 그리고 상장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상장 기업의 영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쓸데없이 막 우리나라 망한다 자극적으로 해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또 사람들 보게끔 만들려 계속 유튜브 보면 제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나라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물론 지금 정치 때문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완전히 그냥 언론이 작용화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작질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민들을 헷가닥 가가지고 또 그게 맞나 해서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는 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민도는 너무나 낮아요. 이 개별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제 상황 이런 거는 상당히 높은데 정치적인 민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그게 저도 상당히 답답하고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 한해 만에 하고 있는지 지금 8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8만 원 돌파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올해 9만 원까지 보고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 믿고 가고 물론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야기는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이게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 기관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될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데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다? 이 사람들이 정보가 더 많죠.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좋아진다. 실적 증가한다. 그럼 반도체 전반으로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좋아진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면 다 알잖아요. 맨날 대한민국 망하고 뭐 총선 끝나고 부동산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부동산이 떨어진다 계속 폭락한다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동안 얼마나 올랐어요? 두 배, 세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올랐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는 거고 거기에 잘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거 다른 사람 믿고 연끌 했다 뭐 모든 것을 몰빵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지금 힘들고요. 자기 집 살고 있고 그냥 뭐 특별하게 집에 대해서 문제 없는 사람들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아무튼 힘내시고 제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 힘내실 수 있는 그런 영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그때그때 좋은 일 아니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